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만든 그 우울증 자가진단법이 또 항목이 쫙 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네요. 저희 했잖아요, 녹화 전에. 아, 아까 한 거? 아, 근데 아까는 조금 감정이 바뀌었어요, 네. 아, 지금.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해봐요. 그래요. 나 지금 우울해졌어. CG로 좀 띄워주세요. 우리 시청자라고 함께 자가진단 해봅시다. 아, 우리 아까 한 본인에 거 말하는 거죠? 해당되는 게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면 되죠. 지금 나가는데,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전에는 즐거웠던 일들 하기 싫고 흥미가 없다. 뭐, 죄책감이 든다. 절망적이고 자신감이 없다.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근데 이 시간별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점심 먹고 약간 이랬을 때랑 고민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지금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많아졌어요? 아, 안 좋아졌는데요. 몇 개? 저는 지금 6개로 늘어났어요. 아까 4개였는데. 진짜 안 좋아졌다. 우리 방장님은 어떠세요? 4.5개 정도 됐어요. 4.5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요새 잠못 자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오래 잔다는데 너무 오래는 못 자요. 아. 4.5개 정도 되나 봐요. 네. 저는, 아까보다 많이 줄였네요, 내가 그래도. 저는 딱 2개인데 최근에 체중이나 식욕이 변했다. 체중이 좀 많이 늘었죠, 그치, 아가 때문에.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오래 잔다. 이 두 가지 항목. 오래도 자요? 오래 자죠. 시간 많으니까요. 나는 아까 전에 딱 하나 최근에 체중이나 식욕이 변했다였는데 지금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해서 피곤한 것만. 아니 지금 5개 이상 체크하신 우리 김수현 캐스터는 저 뭐가 추가됐냐면 하신 것들 중에서 전에 즐겁게 하던 일들이 좀 하기 싫고 흥미가 없다. 뭐가 그래요? 왜 뭐가 하기 싫어요? 방송? 그러니까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즐겁게 하던 것들이 취미생활들이 조금 그러니까 흥미가 없다기보다 그냥 무료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좀 잘 안 생겨요. 굉장히 요즘에 거지.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위험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뭐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좀 진지한 생각들을 그렇죠. 언제 그런 생각을 해요? 퇴근 후 집에 엄마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김수현 캐스터가 사실 우리 기상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고 요즘에 국적 제가 말씀도 좀 많이 줄고 요즘 좀 그래요. 무게를 좀 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면에 또 오히려 사실 사람이 다 이중적인 그런 맞아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우울한 감정은 다 있어요. 또 지금 이제 녹화할 때 힘들어서 그런 건데 녹화 끝나고 스튜디오 문 나가면은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월급날 되면 또 그러면 월급이 멀어서 지금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아무튼 간에 5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은요. 우울증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정밀 검사? 이런 심리 테스트 해보니까 요새 그 나 드라마 봤는데 그 명대사 있더라고.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 남자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작가가 나 이거 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에게 내가 안녕한지를 물어봐야 된다. 설마 조혜성 씨가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니죠. 나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요. 이만용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진짜 우리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가 굉장히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미리 그런 거를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한번 알아. 괜찮니? 안녕하세요. 물어봐도 돼요. 괜찮니? 뭐 괜찮지?